신입생 루루 신고합니다. 장기자랑 뭐 준비했어? 네? 집에 오빠 있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 일어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수의사 루루 언니입니다. 오늘은 진짜 예전 기억에서 끌어올려 스위드에서는 어떤 걸 배우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나가시던 현 스위드 학생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먼저 스위드는 전국에 총 10군데밖에 없는데 서울에는 서울대 건대 그리고 각 지방 국립대에 있어요. 스위드에 입학을 하게 되면 예과 2년, 본과 4년 이렇게 총 6년을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한 클래스에 교수님만 바꿔 들어오는 형식으로 6년을 보내게 됩니다. 진짜 길죠? 그럼 6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대학 시절의 꽃, 풋풋한 예과 시절. 예과 1, 2학년 때는 본 게임을 뛰기 위한 워밍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기초과학과 교양 수업을 듣고 이때 교양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 한번 다녀보고 또 다른 과 친구들도 알게 되죠. 의학 용어들도 이 시기 때 배우고 학교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뼈에 대해 공부하는 고락 스터디도 하게 돼요. 근데 전 안 했어서 해부학 배울 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과 1학년 때 대면식이라는 걸 했어요. 다른 학년과의 만남인데 예과 1학년, 본과 1학년 6년 동안 총 이렇게 두 번을 하게 되고요. 대선배인 본과 4학년부터 3학년, 2학년, 1학년 그리고 예과 2학년까지 총 다섯 번 정도 신고식을 치르게 된답니다. 원더걸스 장기자랑도 했었는데 Nobody, nobody but you. 그리고 이제 본과 생활. 본과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의학에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1학년 때는 의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목인 수의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그리고 기생충학 등의 과목들을 배워요. 이때 약간 평생 쓸 기억력의 한 80%는 소진해버리는 느낌? 각종 뼈 조직들의 이름들을 한글과 영어로 외우게 되고 이걸 땡시라고 해서 스피드 퀴즈 형식의 시험으로 거의 매주 봤어요. 진짜 쪽지 시험의 연속인 날들이었죠. 본과 2학년. 2학년 때는 1학년 때 배운 것들을 발판 삼아 수의 양리학, 병리학 등을 배우고 또 예방수의학 분야인 공중보건학, 면역학, 전염병학 등을 배우게 되는데요. 요즘 핫한 인수공통 감염병인 코로나나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 AI 같은 질병들도 이 시기 때 배우게 됩니다. 병리학 시간에는 이 동물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검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처 농가에서 기증받아서 주로 소, 돼지, 닭 이렇게 부검을 해보게 되고 또 조직 샘플링도 한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과 2학년 때가 정말 정말 빡세서 신체가 급격히 골병드는 그런 시기였던. 3학년 때부터 일반적으로 수의사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치료에 관련된 학문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수의 내과, 외과, 산과, 영상학과 등을 주로 배우고 소, 돼지, 말, 닭은 기본적으로 같이 배우게 돼요. 야생동물과 수생동물 질병학도 배우고 또 임상 실습도 하고 이때 뭔가 와, 나 진짜 의사 되나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과 4학년. 4학년 때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데 임상 과목을 4학년 중반 이후까지 배우는 학교도 있고 1학기 때 다 끝내버리고 필드에 나가서 관심 분야를 로테이션 돌게 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관문인 국가고시. 수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수능처럼 1년에 한 번 1월에 있는 국가고시에 패스해야 되는데요. 본과 4년 동안 배웠던 과목들에 대한 시험으로 크게 4교시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수의학,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 그리고 수의 법규와 축산화에 대한 350문항을 풀게 돼요. 이때 정말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 이외의 일들이 모두 다 너무 재밌잖아요. 저도 벽만 보고 있어도 즐거웠던 기억이.
오늘은 저기 저 멀리 있는 기억을 꺼내서 수의학과 시절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요. 그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흘러서 달라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뭐 문화나 분위기 정도만 변했지 교육과정이나 힘든 거는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말이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수의학과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환상을 괜히 깨버린 건 아닌지 약간 걱정도 되긴 하지만 수의사가 되고 나서 뒤돌아보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기간이니 열심히 공부하며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가능하면 알림 설정까지!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